한국어 교육 채널.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활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치료에서는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는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야기를 통해서 치료가 진행이 되면은 가장 수월하고 좋은데, 특히 연령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로서 표현을 하는 데 한계가 좀 있거나 또는 다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활동을 실시하는 그런 시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한 회의 치료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요, 보통은 책을 하나 골라서 읽어주고 그런 뒤에 발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해진 틀은 아닙니다. 치료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을 세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책을 마지막에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을 중간에 볼 수도 있고 활동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순서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자료를 먼저 제시를 해주고 발문을 이어가고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일단 이런 그 다른 점들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반드시 책을 먼저 읽어야 된다, 발문을 그 다음에 꼭 해야 된다, 활동을 그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활동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참여자가, 그 치료에 온 사람이 언어적인 면에서 원활하지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뭐 이해력이 부족하든 표현력이 좀 부족하든 등등 그런 이유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럴 때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된 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자발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치 수업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시간을 다 나누어서 책을 골랐으면 읽어주는 시간 몇 분, 발문을 통한 상호작용 몇 분, 활동 몇 분, 이런 식으로 다 틀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조화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반드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활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들에게는 자유로운 시간들이 오히려 낭비스러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치료사가 활동을 다 계획을 하고 가지 않아도 그들의 이야기로 운영될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조화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자료를 골라 넣는 것도 물론이지만 활동도 꼭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활동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언어를 대체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말이 가장 수월하고 제일 좋은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에는 말이 아닌 음악, 미술, 연극, 글쓰기, 놀이 등등이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거 외에 뭐 요리라든가 등등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들 위주로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방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보기 쉽게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작문,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술, 그리고 연극, 음악까지 넣어보았습니다. 자, 작문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은, 사실 독서와 가장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은 글쓰기였습니다. 그동안에요. 지금도 물론 그렇죠. 한 권의 책을 보게 되면 독서 감상문을 쓰세요라든가 등등 글쓰기 쪽으로 많이 우리는 유도를 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활동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독서 치료에서도 작문은
가장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 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참여하는 분들은 장문을 힘들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일단 이 방법을 골랐다고 한다면 부담감을 줄여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일기를 쓰든 편지를 쓰든 뭐 시를 쓰나 할 것 없이 뭔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물들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 얼마나 써야 돼요? 꼭 써야 돼요? 라는 그런 질문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만큼만 써보세요. 어떤 걸 쓰든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 채워야 됩니다라는 그런 부담을 주게 되면 그 순간부터 더 활동은 미약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장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활동을 지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활동에 비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문은요, 특히 말하기와 글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말하기는 사실 안에 있는 것을 표출을 시켜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데에 목적이 있죠. 그런데 글쓰기는 다시 그거를 종합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와 글쓰기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훨씬 더 치료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우리는 여러 번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맥락 때문에 글쓰기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모방시를 쓴다라든가 편지를 쓴다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장문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아니면 활동지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긴 문장을 쓰거나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답을 쓰는 것도 결국에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저희는 장문 활동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행해지는 활동이 미술 활동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술 치료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행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저희 역시 다양한 재료들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뭐 콜라주라든가 또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들, 그렇게 북아트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것 등등 다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장문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장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미술은 대부분의 분들이 부담감을 덜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고 미술 활동을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장문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라고 할 게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에 반해 미술 활동에서의 결과물은 눈에 잘 보이는 특징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관에서 계시는 분들은 어떤 활동을 통한 그런 전시라든가 결과물을 원할 때 더 미술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꽤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쓰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짧은 시간 내에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미술은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뭐가 생길 수가 있냐면요, 한 시간 내에 자료를 골라서 읽어주고 발문을 하고 활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결과를 내는 것만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또 나누어야 됩니다. 어떤 맥락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왜 그런 게 만들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확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허두르지 않으면. 따라서 다양한 재료가 있고 기법이 많습니다만은 시간에 대한 조율이 매우 중요한 게 미술 활동이 되겠고요. 더불어서 미술 활동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장문 활동이야 뭐 A4 한 장, 원고지 한 매, 노트 한 장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는 그런 활동인데요, 미술 활동은 그렇지가 않죠. 반드시 채색에 대한 도구라든가 만들기에 대한 도구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더 될 수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활동은 연극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극은 우리가 보는 그런 뭐 정식적인 극이 꼭 아니고요, 롤플레이라고 부르는 역할극.
치료자가 이 역할, 참여하는 아동이 이 역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이 안에는 인형을 쓰거나 등등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각하기라든가 빈의자를 쓰는 그런 기법이라든가 등등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극 같은 경우에는 또 앞서 이야기 드린 이런 활동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겠다, 게다가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든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맥락이긴 한데요. 특히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청소년,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또래 내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치료자인 어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또래에서 배우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같이 무엇인가를 해보는 것, 눈으로 그거를 보는 것, 몸으로 체감을 하는 것, 그러면 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구 활동을 잘 쓰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연극을 할 때에도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이름표라도 있어야 서로 이제 역할이 구분이 되면서 연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집단 치료고 조금 더 큰 작품을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더 많은 재료, 도구들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공간이 여유로워야 됩니다.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있는 교실, 학교 상황이 조금 비좁다, 이런 것들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를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 나오는 활동은 음악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음악은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뭐 음악을 듣거나 말 그대로 혹은 악기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측면인데, 사실은 이 네 개의 활동 가운데에는 가장 적게 활용이 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악기를 두루 구비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요소를 또 쓰려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구들이 몇 가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음악에 대한 요소는 주 활동으로 쓰기보다는 약간 보조로 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작문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글쓰기를 시킬 때 그 아이들이 쓰고 있는 동안에 도움이 될 만한 음악을 깔아준다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때에는 이게 보조 매체로 쓰이는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게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놀이, 게임들도 이용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이 게임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 아니면 전래놀이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레크리에이션 등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상담치료사 가운데에는 보드게임을 늘 지참을 하고 다니십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 그래서 유용하게 걔들을 활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봐드리면, 저도 젠가라고 하는 그 보드게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무탑을 쌓아놓고 쓰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블럭을 빼는 그런 놀이가 되겠죠. 그렇죠? 언제 활용한 적이 있냐면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집단을 할 때 쓴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집중력을 기를 때, 인내심을 키울 때, 또는 절차에 대한 것들을 익힐 때 이런 도구들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얘가 나무 블럭이기 때문에 쌓아놓고 주먹으로 격파를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안에 있는 감정 해소, 이럴 때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놀이를 쓴 거죠.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놀이. 자, 더불어서 전래놀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쓸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예전에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놀이를 저는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놀이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혼자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둘 이상이 만나야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또 팀을 나누는 것들도 많죠. 그렇죠? 그러면서 승패가 나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기고 싶겠죠. 그러면 그때 서로가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함께 놀이를 하면서 부대끼면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방법들은 우리에게 그냥 옛날에 했던 그런 놀이로만 기억되는 것들인데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동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요,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에게 혹은 이 책을 골랐으면 활동은 예를 하세요 라는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게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활동들을 과연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지속적인 모색입니다. 어떤 것이든 절대치는 없습니다. 최고인 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내 입장에서 아이들을 먼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쓰는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한 그런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러려면은 활동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문을 해봐야 되겠다. 글의 문종이 뭐가 있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제시를 할까? 그럼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어떻게 활용을 할까까지 모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미술을 하는 게 좋겠는데 단순하게 전시를 해야지 뭐 이것만이 아니죠. 그건 치료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전에 재료를 뭘 고를까? 시간을 얼마나 줄까? 어디까지 완성을 하라고 할까? 그런 다음 내가 뭐라고 물어봐서 이 내용들을 또 다시 파악을 해볼까? 모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래 나는 점토를 주는 게 좋겠어. 결정이 되면은 재료를 구입을 해서 제시를 하고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럼 그 과정을 지켜보고 뒤에 또 물음을 던지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음악, 연극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우리는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에 대한 준비, 모색을 하고 제시를 하고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에 대한 분석을 가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거를 해보십시오. 뭘 해보시냐면은요, 제가 많이 제안하는 방법인데요. 사람마다 다 다양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는 게 한 가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종이접기를 잘한다. 그럼 그것도 활동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누구에게 쓰면 좋을까, 언제 쓰면 좋을까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역시 제 예를 좀 한 가지 들어드리면은요, ADHD 아동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아이죠, 그렇죠? 장애 아동입니다. 판정을 받은 그런 아이였고 약을 먹고 있었고 그러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남자아이였는데요. 일단은 이 아이들은 집중이 굉장히 어렵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일단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은 오랫동안 앉혀놓는 거, 그게 이제 중요했는데 제가 고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요, 종이접기를 하는 겁니다. 마침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접는데 동물 모양을 접는 거죠. 예를 들면 개구리를 접는다. 그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 아이는. 그래서 만약에 단계를 나눕니다. 색종이를 고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자 오늘은 2단계까지만 접어볼 거야. 먼저 종이를 반 가로로 접어보세요. 펼치세요. 세로로 접어보세요. 끝.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뜨개질의 재능이 있다 쓸 수 있고요, 요리의 재능이 있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활동을 고를 때 가능하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물론 실제로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요리는 굉장히 준비할 게 많은 활동입니다. 주변에 기체제가 다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요, 내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다 들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료사가 도마, 칼, 조리 도구들, 양념들, 재료들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왕이면 준비는 덜 하면서 효율적으로 제공이 되고 또 그들이 임할 수가 있고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모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고요. 더불어서 생각을 좀 더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자극을 드렸습니다. 자, 좀 실제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작문, 아까 발문도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종이에 적어서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급처럼 인원이 많을 때에는 선생님이 아무리 크게 이야기를 해도 못 듣는 아이들이 있죠, 그렇죠? 또는 듣는 것 같았지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아예 종이에 적어서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럼 그때에도 답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작문 활동이고요. 기타 여러 문종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양한 재료들 기법이 있습니다.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콜라주라든가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등등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극인데요. 역할극, 비누자 기법, 두각 등등 그 다음에 기타 요소가 연극적인 요소다라고 하게 되면 다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 게임인데요. 전래놀이 수백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역시 다양하고요. 보드게임 등등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노래 부르기, 가사를 바꾸어 보는 거, 악기 연주 등등등등 다 쓸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기 보시면 사진 찍는 거 가능합니다. 이것도요. 또는 요리 같이 해보는 것도 물론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기타 치료사가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활동만을 고르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그 계획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에 세부 목표, 그 다음에 자료, 그 다음에 그 활동입니다. 그 두 가지를 앞에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얘를 먼저 고르고 반대로 자료를 맞추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늘 순서가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런 다음에 자료를 고르고 그 다음에 활동을 정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활동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지금 정한 목표가 자아중심감을 키워주는 겁니다. 고른 책은 강아지 똥입니다. 내용을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활동을 정했는데 뭘 하느냐 보았더니만 아이들이 점토를 주고 똥 모양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런 뒤에 끝났대요. 그냥 그 시간이. 그러면은 이 활동은 별 의미가 없는 활동일 수 있습니다. 똥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한다면은요, 그 뒤에 더 이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정말 내가 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라는 게 뭔가 들어가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똥 만드세요, 내세요, 집에 가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앞서 이야기 드렸던 활동들의 얘가 뭐가 있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를 점검을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